지난 4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승객 강제 하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승객을 끌어냈던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해고됐습니다. USA Today에 따르면 시카고시 감사실은 오헤어 공항 보안 요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냈고 이후 해당 행위를 은폐하려 한 사실과 관련해 오늘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은 또 다른 보안 요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